궁금한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RG 시리즈는 아이바네즈 기타 라인업 중 가장 차별화된 기타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빠르고 강력하게 연주하는 메탈 장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훌륭한 라인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에게 극강의 연주감을 선사하는 위자드 3 7피스 메이플 월러스루넥과 최고급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 바디와 환상적인 포퓰러 벌탑이 채용되어 제작되는 RG 프리미엄 시리즈는 압도적인 사운드와 감탄을 자아내는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2년 새로 출시된 RG 프리미엄 시리즈를 대표하는 두 대의 기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RGT1220PB, RGT1221PB.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아이바네즈의 새로운 RG 프리미엄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두 모델 모두 디마지오 에어 노튼넥 픽업과 톤존 브릿지 픽업을 장착하고 있으며 점보 사이즈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의 차이점은 RGT1220PB 모델은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RGT1221PB 모델은 모노레일 픽스드 브릿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빈니어탑도 아니고 3mm 벌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즈를 주로 연주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틀, 3일 전에 오셔서 이 모델을 사가셨는데.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아이바네즈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기타 샀다 그러고 이렇게 꺼내는데 탑이랑 보면서 저는 당연히 그냥 당연히 이 재팬 라인업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을 여쭤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나서 사장님과 얘기를 해가지고 RG 프리미엄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AZ 프리미엄 시리즈도 그렇고요. 이번 시간에 다루는 RG 프리미엄 시리즈도 사양으로 봤을 때 타 브랜드에서 이 동사양으로 나왔을 때 과연 이 가격에 기타를 낼 수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고사양의 하드웨어와 나무, 목재 이런 것들이 다 사용이 된 기타이기 때문에 연주자들한테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 오늘 두 대의 RG 프리미엄 시리즈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 기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접 보시면 이게 수르넥입니다. 맞아요. 심지어 수르넥이고 뭐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지금 알바네즈가 아마 지금 방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뭐 저번에 아재 시리즈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 뭐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알바네즈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굉장히 고급 기타를 만들어내는 브랜드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없었고 그 알바네즈의 재팬 딱지가 붙어있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타였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그 알바네즈 기타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1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RG 시리즈를 사면은 이제 픽가드 달려있는 그 원색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대를 상징 관통하는 그 기타가 약간 조금 더 고급 라인으로 가고 싶었지만 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만 그래도 어디 들고 나가서 우와 알바네즈 RG다라고 듣는 넥도 굉장히 얇아서 그 속주하게 그쵸, 편하게 그쵸. 만드는 뭐 넥이 진짜 손으로 지금 부러질 것 같을 정도로 얇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알바네즈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만으로도 되게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ESP에서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PRS가 조금씩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는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고급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알바네즈가 약간 좀 역사 속으로 좀 뒤로 좀 퇴보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다시 예전에 그 위상을 지금 떨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델이 만약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시절에 나왔다면 정말 이 벽에 걸려있는 걸 그냥 쳐다만 보면서 와 갖고 싶다 했을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 모델이 뭐 그 시대 때 시세로 보면은 아마 비슷했을 것 같긴 해요. 저렇게 나오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170만 원이 그쵸. 지금 170만 원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물가는 계속 상승했고 1680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1680을 제가 150만 원을 주고 사고 그 뒤에 뭐 그 당시 때 RG3120이라고 있었는데 그거가 아마 160 얼마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대구에서 살았을 때 대구에 있는 서울학계사 아까 이름이 서울학계사였는데 거기에서 봤던 그 표 이름이 그렇고 그리고 저기 알바네즈 잼 그 녹색에 그냥 이제 그 그냥 피니쉬 없고 그냥 칠만 해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잼 시리즈 중에 그거 있거든요. 네. 그 그게 170 몇만 원이었고 그리고 막 꽃 엄청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또 잼 시리즈가 있었어요. 옛날 잼 시리즈인데 그게 거의 한 180만 원이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잼 그게 이제 200만 원 이제 정말 겨우 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알바네즈 잼 화이트
뭐 가격 그렇죠. 뭐그 그것도 그거고 제이 커스텀이 저는 가격이 어떻게 상승되는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옵션이고 저 완전 고급 나무로 때려 넣고 그 넥도 좀뭐6 피스 뭐뭐8 피스 해가지고 그런 옵션인데 이제 제이 커스텀에도 이제 그꽃 자개를 넣기 시작하더니 또 올라가 올라가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죠.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마호가니에 대한 이그 제이 커스텀 같은 경우는 베이스우드 잘안 썼습니다. 거의 다 이제 고급 목재 마호가니를 선택했고 거기 들어가는 목재 자체가 다 고급 목재였기 때문에 그래도 딱 봐도 보여. 이 기타에 얼마나 많은 공임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 저 기타가 지금 이 시대 지금 저 손이 많이 들어가 손이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기타에 이 가격에 나왔다는 거는 너무 놀랐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반가운 거는 이 기타 이제 달려있는 디마지오 픽업. 지금 사실 알바네즈에서 저기 최근에 이제 던컨이랑 그쵸, 하이브리드 그리고 픽업. 네 그리고 저기 뭐야 피시맨 그쵸. 픽업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진짜 소리 좋고 끝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마지오나 EMG 조합이 제일 좋았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뽑으라면 디마지오 픽업이 제일 좋았는데 오늘도 쳐보면서 와, 그 소리 난다. 예전 소리 난다. 그리고 이 소로넥에서 오는 이제 긴 서스테인부터 해서 음이 치고 나가는 압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이거를 내가 과연 눈 감고 하면은 뭐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가격이 이 정도인지 알 것인가? 당연히 재팬라인이라고 형님이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당연히 재팬라인이라고 생각할 거고 기타도 너무 훌륭하고 이거야말로 알바네즈 팬들에게 알바네즈가 선물해주는 최고의 가성비 기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은총 씨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저거는 재팬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멋진 외관과 사운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아이바네즈가 이 사운드에 대한 철학 그리고 연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타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RG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뭔가 나는 일반적인 기타보다 화려한 기타가 땡긴다라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기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뭐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